자, 1장 C++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C++ 강의의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C++ 전반적인 어떤 좀 개요적인 내용들을 한번 요 강의에 담고자 합니다. 일단은 C++은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언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C++는 뭐 자바나 파이썬 뭐 이런 다른 객체지향 언어와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히 서버 프로그래밍 이런데 또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C++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여러분들 뭐 노트북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뭐 본체가 이렇게 있고 모니터가 있고 하는 그런 컴퓨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모바일폰까지 굉장히 다양한 C++ 응용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즈,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 C++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를 그리고 뭐 버튼을 만들고 뭐 이벤트를 처리하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일들을 상당히 좀 쉽게 할수 있는 MFC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파운데이션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C++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죠.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바일 폰에 사실은 탑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이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도 그리고 버튼도 그리고 뭐 스크롤바도 그리고 뭐 이런 GUI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이제 Q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Qt. 이 Qt라는 라이브러리가 C++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Qt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Qt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요 Qt 라이브러리는 꼭 리눅스라고 하는 그런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디바이스, 소위 그 어떤 CPU의 파워가 좀 낮거나 아니면 메모리가 좀 적거나 어떤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제 컴퓨터를 인베디드 컴퓨터,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GUI 프로그램 작성할 때도 Q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C++에 사용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타이젠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추진했던 그런 모바일 플랫폼도 이제 C++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C++는 아니지만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패러다임에 속하는 언어들도 사실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폰 OS 같은 경우에 지금은 좀 이제 다른 언어로 전환이 됐지만 Objective-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아이폰, iOS 앱을 개발했었고요. 안드로이드도 이제 자바로 기반해서 이제 앱을 개발했었었죠. 지금도 조금 변화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스 폰은 이제 C#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게임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라고 하는 그런 게임 프로그래밍 엔진이 있죠. 그 게임 프로그래밍 엔진은 C#이라고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또 에픽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 엔진이 있는데, 그 게임 엔진에서 돌아가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제 C++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C++라고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도 엄청 많이 사용이 되고, 꼭 C++가 아니더라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상당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구인 광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구인 광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C++나 뭐 어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뽑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인 광고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뭐 엔지니어 모집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것인데요. 뭐 Strong Object Oriented Skill,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걸 잘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Extensive Programming Experience in C++ Java, 그래서 이제 C++나 Java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 뽑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공고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넥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C나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개발 환경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 뭐 이제 기타 이외에 이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 뭐 논리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주요 자격 요건들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더라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뭐 C++에 대한 요구 사항이 상당히 높구나, 지금 현재 시절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이 사실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방법이 성공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사용성 같은 것들이 이제 한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이제 보조 강의 자료를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배울 만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패러다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전 슬라이드의 포인트였고요. 이제 지금 현재 요 슬라이드의 포인트는 이제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 C++가 이제 어떤 뭐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 왔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분이 지금 비아네 스트로스트로프, 좀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아네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비아네 스트로스트로프 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요분이 이제 C++ AT&T Bell Lab에 근무하실 당시에 이제 C++를 이제 처음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도 아마 설계에 관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C++가 갑자기 뭐 1983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번쩍 무슨 아이디가 떠올라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이러한 이제 C++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제대로 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인정할 만한 최초의 언어가 무엇이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C++도 상당히 어떤 앞선, 빨리 개발이 된 어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스몰톡이라고 하는 알렌 케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튜어링 어워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마 애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계했던 스몰톡이라고 하는 언어가 1980년이네요. 요 언어를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모든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든 특징을 갖춘 최초의 언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언어가 스몰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몰톡이 나온 지 한 3년 지났네요. 3년 지나서 C 언어에다가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을 추가해 가지고 이제 C++를 설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요 C++ 설계를 한 내용을 이제, 자, 요게 이제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야 라고 이제 언어의 이제 레퍼런스 책을 이제 발간한 게 더 C++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게 바로 요 스페셜 에디션, 요게 이제 퍼스트 에디션이었군요. 85년도에 요 퍼스트 에디션이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서드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이 요 책이 되겠습니다. 더 C++ 랭귀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거의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전체를 다 공부를 하라는 책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참고서, 레퍼런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C++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C++ 프로그램 랭귀지가 계속 이제 진화가 돼서 현재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에서는 C++20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또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언어 특징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스몰톡부터 시작해서 이제 C++까지의 역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몰톡이라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도 갑자기 또 튀어나왔을 수는 않겠죠. 뭔가 그 전에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정립되는 어떤 그런 또 시절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자면 1960년대라고 하면은 거의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컴퓨터가. 그 당시에 이제 리스비라고 하는 사실은 함수형 언어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죠. 리스비라고 하는 함수형 언어에서 클래스나 상속과 같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을 했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 사용했느냐? 뭐 이제 인공지능 분야.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인공지능 분야 기호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 기술에 뭐 프로그래밍 할 일이 있고 그거를 이제 리스비라는 언어로 했는데 그때 이제 클래스나 상속과 같은 객체지향 개념을 담는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응용을 한 게 어떤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개념의 출발점이 함수형 언어라고 하는 점도 참 재밌는 점입니다. 함수형 언어도 여러분들 배울 하나의 큰 패러다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언어 자체의 객체지향 특징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예요, 그냥. 언어 자체는 아니고 함수형 언어였고. 근데 이제 언어 자체의 객체지향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최초의 언어가 이제 시뮬라라고 하는 언어가 1962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텀이 있네요. 시뮬라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위키피디아, 인터넷에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 뭐 리스프, 시뮬라, 스몰톡, C++까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뮬라라는 언어에 이제 뭐 객체지향 개념들이 이제 처음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요거 자체는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는 아니고 객체지향의 근데 클래스라든지 객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간 언어였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라고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제 이런 이제 기원들이 있고요. 자바 같은 경우가 이제 C++를 많이 참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요 비아네 스트로스트로프라고 하는 요 사진 속에 계시는 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지금은 젊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할아버지시네. 그래서 요 할아버지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드셨냐면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 특징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런 특징으로 이제 만든 게 이제 C++예요. 근데 이제 C++를 참고를 많이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된 이제 자바,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철학은 뭐였나라고 하면은 미니멀하게 필요한 것만 넣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그렇게 이제 설계된 언어가 이제 자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데도 훨씬 재밌고 더 잘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앞으로 그 C++ 언어를 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특징, 아주 기본적인 그런 특징들을 배울 텐데요. C++ 언어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설계 원리는 기본적으로 객체지향성인 성질이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는 함수형 언어에서의 아이디어를 따온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지만 이제 요새는 객체지향 언어건 함수형 언어건 요 세 번째 특징들을 다 갖추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일단 최근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트렌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추상 데이터 타입이에요. Abstract Data Type.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클래스가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언어의 특징이죠. 클래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만들어내는 틀이에요. 객체. 그럼 객체가 무엇이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객체는 내부적으로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내부적으로 어떤 상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상태 변수는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기본적인 이제 설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객체는 내부적인 상태와 그 상태를 다루는 함수들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객체다. 그런 객체를 막 여러 개 만들어서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객체를 막 만들어내는 거, 객체를 막 찍어내려면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이 바로 이제 클래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객체 안에 제가 상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는 오로지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만 직접 접근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객체 밖에서 그 상태 변수가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상태 변수를 내가 읽거나 쓰거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을 때는 그거를 바로 읽거나 쓰거나 하는 거는 금지. 그건 안 되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건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를 함수를 가지고 함수를 제공함으로써, 함수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내가 내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하느냐, 뭐 트리로 표현하느냐, 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다루는 함수들에만 준비를 해서 그 함수들만 사용하게 해서, 외부에서는, 내부에서는 당연히 뭐 내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자유지만, 외부에서 이야기해요 지금. 객체 외부에서. 그래서 외부에서는 항상 그 함수를 통해서만 이러한 상태를 액세스할 수 있게,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추상 데이터 타입이에요. 앱스트랙트란 말이 함수를 통해서만 그 변수, 상태 변수 같은 것들을 읽고 쓸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이제 사실 앱스트랙트예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인트, 뭐 스트링, 더블 뭐 이런 게 이제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인 거죠. 그런데 abstract data type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직접적으로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통해서 액세스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려다 보면은 클래스, 그 객체를 찍어내는 클래스에 뭐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함수는 접근할 수 있어, 퍼블릭이야. 그다음에 그렇지만 요 객체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너가 액세스하면 안 돼. 이건 나만 액세스할 거야. 그래서 private이야. 뭐 이렇게 접근 권한을 지정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추상 데이터 타입 만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이제 뒤에 상속하고 관련된 또 접근 방법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추상 클래스를 통한 추상 데이터 타입을 지원한다. 이게 이제 C++의 특징이기도 하고 객체지향 언어의 이제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하는 방법이 클래스 상속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이미 한 90%가 비슷한 클래스가 이미 있네. 그러면 내가 또 그 90%, 한 10% 틀린 것 때문에 내가 90%를 다시 리라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막 작성을 하려면 비용도 들고 좀 힘도 들겠죠. 또 그리고 이게 이미 잘 만들어져서 버그도 없이 잘 디버깅도 해놨을 텐데 내가 또 새로 만들면 또 막 버그도 있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는 코드를 어떻게든 재사용할 수 있다면 뭐 좋은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요거를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면 여기 기존에 있던 클래스에 있는 기능들을 다 그냥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게 이제 클래스 상속이고, 그 클래스 상속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이제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 상속을 통한 재사용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C++ 언어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 해서 추가만 할 수도 있고, 또는 추가도 하되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짝 고칠 수도 있고, 뭐 그런 메커니즘들이 이제 메커니즘들을 C++과 같은 그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이건 템플릿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일한 코드를, 한 벌의 코드를 사용하는데, 그 한 벌의 코드에 대해서 인트에 대해서도 이 코드를 사용하고, 뭐 스트링에 대해서도 이걸 사용하고, 뭐 어떤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동일한 코드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동일한 코드를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템플릿도 이번 강의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요게 이제 C++의 이제 C++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습을 하실 텐데, C++ 프로그램 짜려면 어떻게 짜야 돼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틀이 있겠죠. 기본 틀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이라든지 뭐 연습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코드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요게 이제 바로 C++ 프로그램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코드는 무조건 뭔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 그럼 일단은 이건 무조건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요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설명을 간략하게 할 것이고, 이제 차차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일단은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그냥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주석인데, 요 자리에다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필요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한다. 그게 이제 C++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이제 시작하는 데는 아무 무리도 없습니다. 무리가 없겠습니다. 요게는 일단 당연히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든 건 아니고, 이미 이 만들어진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는 어떤 할 때의 이제 기본 틀인 거죠. 당연히. 여기 클래스는 여러분들의 클래스를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IOStream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헤더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포함을 시켜야지만, C++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뭐 입출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객체의 라이브러리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C를 배우셨으면 C에서도 샵 인클루드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나시죠? C에서는 뭐 stdio.h, standardio.h, 뭐 이런 이름의 헤더 파일을 아마 인클루드 하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C++ 비슷한 점이고, 샵 인클루드를 한다. 근데 다른 점은, 네임스페이스, 이제 뭐, 번역하자면 이름 공간이 되겠네요. 네임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고, 이름 공간.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C 언어로도 물론 대규모 프로젝트 뭐 짜려면 짤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 언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작성을 할 때 사람이 막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자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짤 때 좀 필요한 기능들을 언어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이름들을 모아놓는 공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std라고 하는 이게 뭐 스탠다드 표준 뭐 그 단어의 약어로서 이제 아마 std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헤더 파일만 인클루드해서 여러분들이 표준 라이브러리, 표준 객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입출력 객체 같은 걸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using namespace std라고 하는 요 std라는 이름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 선언을 해줘야 돼요. 헤더 파일과 함께. 그래서 두 번째 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줄 한번 없이도 한번 나중에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두 번째 줄을 한번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컴파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라는 이제 이게 함수가 되겠고요. 인트는 요 메인이 리턴하는 어떤 리턴 타입이 인트다. 그래서 여기 0을 리턴을 하도록 그냥 제가 작성해 놨죠. 그래서 0이라는 게 인트 타입이니까 인트로 선언했고, 뭐 인자는 따로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코드가 함수의 몸체죠. 몸체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배우면서 배우는 것들을 가지고 요 안에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게 이제 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Hello World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Cout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객체고요. 요 객체는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 역할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이제 객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Hello World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을 내가 Cout에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출력 연산자,
부등호 두 개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Hello World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 Hello World라고 하는 게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될 것이고요. 여기 또 and l이라는 게 조금 특이하죠. and l이라고 하는 것도 개체예요. 사실은 이제 뒤에 한번 좀 언급이 나올 텐데, 설명이 나올 텐데, 요거는 뭐 어떤 개체자면 return 줄바꿈 문자 있죠. 줄바꿈 문자 이게 backslash n 줄바꿈 문자, 그 줄바꿈 문자를 결과로 내는 객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바꿈 문자를 결과로 내면 그거를 또 출력 연산자를 통해서 cout, hello world 다음에 또 이제 줄바꿈 문자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hello world 하고 줄바꿈이 돼서 그 아래쪽에 커서가 깜빡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직접 여러분들 키인을 해서 한번 이제 C++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C++ 프로그램 환경에 이제 편집기를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ASCII 문자, 뭐 요새는 유니코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ASCII 문자들에 이렇게 그냥 쫙 나열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고 뭔가 이제 아 이렇게 동작하겠구나, 여러분들은 해석하기 좋지만 컴퓨터는 그걸 바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컴퓨터만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지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텍스트 기반 이런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소스 프로그램, 그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해줘야지만 드디어 헬로 월드라는 여러분들의 C++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노트북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컴파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컴파일하는 그런 변환 과정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컴파일은 그거를 이제 컴파일러, ER을 붙였죠. ER 컴파일러라고 그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니까 C++ 컴파일러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웠다면 당연히 자바 컴파일러가 필요하게 할 것이고.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C++ 컴파일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컴파일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컴파일러, 편집기, 디버거, 뭐 이런 모든 프로그래밍 환경을 다 통틀은 것에 대한 이름이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고요. 사실 그 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라는 게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C++ 컴파일러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파일러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상용이지만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기능이 좀 축소된 그런,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습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충분한 그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로 여기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웹사이트들도 자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C++ 컴파일러는 여러 가지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소프트웨어죠. 컴파일러는 소프트웨어. 근데 이 C++ 컴파일러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유일한 거 아니고 G++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랭이라고 하는 역시 또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컴파일러를 다 각각 설치를 해보고, 뭐 헬로 월드도 컴파일 해보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성하게 될 여러 가지 C++ 컴파일러도 세 가지의 컴파일러로 한번 다 컴파일을 한번 해보는 경험도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스톨 하느냐,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건 다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요새는 뭐 웹사이트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C++에 대한 프로그래밍 컨텐츠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C++ 컴파일러를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런 통합 환경에 들어있는 컴파일러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겠지만 그게 유일한 건 아니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고, G++이나 클랭이라고 하는 그런 컴파일러들이 있는데 여유가 되시면 그런 것들도 한번 설치를 해서 똑같은 소스 프로그램을 요 컴파일러로 컴파일 해보고 저 컴파일러 컴파일 했을 때 뭐 어떻게 또 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아주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웹 여기 지금 C++ 제가 이제 강의 슬라이드나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제공해 드릴 예정이지만 그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할 거고요. 당연히 좀 빠져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때는 도서관에 가서 당연히 C++ 책을 어떤 책이든지 이렇게 뒤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 또 C++ 레퍼런스 요게 이제 각종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에 어떤 함수가 들어있고 뭐 그런 거 찾을 때 이제 요 웹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요 C++ 레퍼런스를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이트를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프리코드 캠프라고 해서 무료로 뭐 초보부터 고급 C++ 프로그래밍 강의를 하는 유튜브 강의 동영상도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동영상이고요. 여기 동영상의 초반부에 요 세 개의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세 개의 컴파일러를.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여기 유튜브를 보시고 요 세 개의 컴파일러를 설치하는 것도 따라 한번 해볼 수는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유튜브 강의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C++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래밍 관련된 강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차도 있더라고요. 목차.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엄청 시간이 길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제 헬로 월드는 우리가 어떻게 짜는지는 이제 알았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에 C++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개요적인 내용들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